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이자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이기도 한데요. 공식 스폰서인 하나은행은 물론 대다수 금융권 수장들이 평창으로 달려가 응원과 더불어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슬 기자입니다. 올림픽의 주인공은 선수들이지만 뒤에서는 기업들도 발벗고 뜁니다.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올림픽 마케팅은 기업 이미지를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금을 투자해 공식 후원업체 지위를 얻은 80여 곳의 평창올림픽 후원사 중 금융권에서는 KB하나은행이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공식 스폰서는 각종 마케팅을 독점할 막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하나은행의 평창 금융상품은 3개월 만에 조기 완판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권에서는 저희가 공식 후원은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금융권도 한 몸으로 나와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후원하고. 개막식을 맞아 KB금융과 신한금융,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도 앞다퉈 평창으로 집결했습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닌 만큼 공개 마케팅은 어렵지만 은행들은 저마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선수 후원 등 우회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은 협회 차원에서만 200억 원을 기부했고 개별 은행마다 비인기 종목 선수 후원,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 왔습니다. 특히 92개국 3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편의 제공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을 통해서 금융거래라든가 모든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개막과 더불어 금융권의 스포츠 마케팅도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